네, 박종현의 돌파매매로 이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님께서는 시장을 항상 잘 봐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시황 맛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제 모처럼 코스피에서 네네. 상승불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좀 하락을 멈춘 것인지 또 우리가 완전히 기대를 하기에는 일단 CPI라는 하나의 산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완벽하게 뭐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분석한 대로 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뭐 앞서 브리핑에서 나왔듯이 뭐 9월 13일 CPI 지표 발표가 있고 또 9월 14일은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번 주가 약간 변동성이 이미 한번 변동성이 왔고 저는 이번 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동안 이때 내렸던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이번 주를 지나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고 일단 종목 장세가 이제 진행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 방향성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에 따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횡보 국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기준은 다른 부분을 보실 필요 없이 원 달러 환율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3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좀 줄어드는 현상이 일단 나타날 수밖에 없고. 1,340원을 돌파하지 않는 한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34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지수가 이전 2,500 밑으로 하회하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 지수는 어느 정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 이후에 이번 주 어느 정도 쌍바닥 형태로 이전 전저점을 체크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가 굉장히 또 하반기에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나 일단 이번 CPI 지표 또 금리 동결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구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구간일 수가 있으면서 이번 주는 올해도 좋은 종목 군들은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그렇다면 좀 더 좋은 종목들 발굴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기대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간에 얘기 주셨던 종목들 흐름을 AS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9월 5일이니까 바로 지난주 이 시간이었습니다. SY 얘기 주셨죠. 재건 관련주가 될 텐데 좋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재건 테마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어제 일단 7% 정도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장중에 18% 정도 급등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이 목표 주가를 1차를 넘어섰는데 그 다음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리 사이클 기준으로 또 산업을 좀 보시게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일단 건설이나 이런 인프라 관련돼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프라 관련돼서 지금 테마 쪽은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지금 네옴시티 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SY를 뭐 10x10에서는 더 저렴한 구간에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 저번 주에 좀 돌파매매 추천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현재 이 음봉은 제가 볼 때 이전 매물을 좀 소화하는 형태의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 월봉상에 보시게 돼도 SY 같은 경우는 실제 네옴시티와 연관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일단 건설 시 실제 실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5일선 이탈이 없으면은 지속적인 보유 관점 말씀드리고 추후에 눌림목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AS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팡팡님께서 SY 어제 따뜻하게 이익 실현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또 모멘텀이 살아있는 만큼 지속적인 보유 관점에서 AS 한번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6월부터 저희 시간에 좀 함께 다루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이슈 나올 때마다 로봇주 한 번씩 또 저희 점검을 해주셨는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4만 원대를 훌쩍 넘으면서 최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거든요. 네. 어느덧 수익률이 120%입니다. 로봇 관련해서도 솔직히 여전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계속 끌고 가면 되나요? 일단은 기준점은 제가 5일선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추후 우리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일단 제조 분야에 일단 좀 가장 일단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시총이 4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시총을 좀 분석해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 5조 정도 되는 구간이 한 26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10월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이 없다면은 한번 26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2차 목표 주가로는 26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월 4일 종목이었던 신테카 바이오가 될 텐데요. 이 종목도 굉장히 과거 대비해서 또 낙폭이 깊었던 그렇죠, 종목인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주들 헬스케어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도 지금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률 같은 경우 40% 정도 이상 나타내고 있고 어느덧 2만 원 정도를 좀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은 AI 좀 전반적으로 전체 산업을 이제 파생이 되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기기 쪽 이제 뷰노, 루닛을 바닥에서 일단 발굴해서 일단 지금 많은 시세가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 쪽 신테카 바이오가 그런 제약 바이오 쪽에 파생돼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하반기와 내년 초에 실제 실적적으로 개선이 되는지만 체크가 되게 되면은 충분히 2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신테카 바이오는 아직 거래량이 남아 있고 세력에 일단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일단 상향해서 21선 이탈 없으면 지속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은 또 바이오, AI라는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을 좀 더 주목해 보면서 2만 원의 목표 주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월 22일 유망주였죠. 이 에코프로 HN이 될 텐데요. 네. 물론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이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딱 8만 원에서 어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추천 당일에 좀 오르다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거래량 없이 이렇게 좀 조정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을 좀 AS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앞서 시황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도 좀 기술적인 조정이 가격 조정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군들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주봉으로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 마감 종가 기준으로 7만 6천 원만 이탈이 없다면은 일단 9월 말과 10월 반등 때 좀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7만 6천 원 주봉 종가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일단 스윙 투자 좀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는 현재 구간은 좀 모아가는 구간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좀 신규 매수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7만 6천 원의 좀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보유 관점에서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하실 종목들 하나씩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격 돌파 종목으로는 국전약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아까 제약바이오 쪽에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고 네. 또 어느 정도 성장 모멘텀도 있는 좀 제약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국정약품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포지션이 굉장히 좋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원료 위약품 일단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전자 이제 소재 생산 공장을 좀
신설을 하고 있으면서 하반기에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은 뭐 OLED나 반도체, 뭐 2차전지 관련된 소재에 관련된 부분도 일단 제조할 수 있는 일단 새로운 신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내년이 굉장히 더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실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동산은 보시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바닥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기간과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돼서 동사를 일단 매수가는 6,950원 이하가 좋은데 7,000원 이하 이 구간에서 좀 분할로 좀 매수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1차 목표가만 7,900원을 이 박스권 상담 구간인 7,9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일단 돌파했던 가격이 6,400원입니다. 근데 변동성 고려해서 6,0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7,000원 이하의 가격에서 좀 모아가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6,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실적 돌파로 메디아나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확실히 좀 헬스케어 쪽에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번 정도는 변동성이 올 수가 있고 네.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 오늘 반도체나 2차전지는 신규 편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 고려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밸류에이션상 일단 부담 없는 종목으로 좀 선정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뭐 미국 쪽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고 뭐 4차 산업이 일단 활성화되더라도 뭐 헬스케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동사 같은 실적 돌파 종목으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종목이고 제약바이오 쪽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 기업에 일단 헬스케어 기업에 실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헬스케어 포트폴리오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이고 위로기기나 뭐 전문가용 관련된 여러 가지 소모품 사업도 진출해서 일단 사업 자체가 일단 되게 단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실 부분은 1차적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패턴상 이 상단 구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 이 상단 구간인 6,800원을 목표가 설정 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구간인 5,4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가 이하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800원, 손절가는 5,400원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